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0절 한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수여하면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살아가면서 건강의 염려, 두려움, 내 미래의 두려움, 자식의 미래의 두려움, 또 국가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또 세계가 어떻게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우리는 인생의 두려움에 사여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뭐 때로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할 때도 있죠.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이 말씀 굳게 잡고 살아갈 때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자꾸 그러니까, 야 너는 정말 두려움 없이 사냐? 근심 없이 사냐? 걱정 없이 사냐? 정말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냐?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사냐? 네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될 수 있으면은 그래 맡기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함께 하신 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뭐 별 효력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가 366번 나온답니다. 366번 나오는데 우리가 알지만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365일이 있고 한 번 남잖아요. 그것은 4년마다 드는 윤일 하루까지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65일, 4년마다 366일이 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평생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뇌는 멍청해가지고 뇌는 통증이 없답니다. 멍청해가지고 가짜로 입꼬리만 올라가도 웃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통증이 없으니까 뇌가 아프면은 다른 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팔에도 나타나고 다리에도 나타나고 눈에도 나타나고 다른 곳에서 뇌가 아프다는 것을 신호를 다른 곳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뇌는 그렇게 멍청하대요. 똑똑한지 알지만은. 두려움 없고 뭐 의심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내가 조금 할 때 부흥회 때 들은 이야기가 기억이 났었어요. 옛날에는 뭐 걸어 다니면서 부흥회도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다녔잖아요. 버스도 타고 다니시지만은 버스 안 다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걸어서 가다 보면은 하루 숙박을 하고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틀 숙박할 때도 가고 때도 있었대요. 옛날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끝나고 그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얼마를 받아서 오면서 어디 여관에서 숙박을 하는데 방이 없으니까 어떤 분하고 같이 이렇게 숙박을 하게 됐대요. 이 숙박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저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닌가? 혹시 내 돈 이거 얼마 되는 거 이거 훔쳐갈까? 훔쳐가지 않을까? 사람이 믿지 못하면은
사람의 존재가 가장 두렵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면 남편의 존재가 가장 두려워요. 이웃집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자녀를 믿지 못하면 자녀가요 두려운 거예요. 부모를 믿지 못하면 자식은 부모가 두려운 거예요. 나를 언제 버릴지 모른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잠을 설치고 밤에 잠을 설치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식사가 들어오는데 그게 그 상대방이 기도를 하시더래요. 식기도를 이리 하시는데 아 그때 목사님이 통성명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목사님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제가 아무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믿지 못하면요 두렵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 미래를 믿지 못하고 내 장래를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으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나가서 시골에 좀 외진 데 가서 식사를 했는데 아주 맛있게 했는가 봐요. 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그래서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분이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식당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갑을 안 갖고 나왔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지갑을 가서 음식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내가 이 식당을 하면서 당신처럼 지갑 안 가져왔다고 그러고 가져오겠다 그러고 가서 안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인지 아느냐고. 아, 난 절대 안 속는다고. 당신이 지금 여기 당장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그렇게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 식당 종업원이 할머니 주인 보고 이야기했죠. 이분은 거짓말 하실 분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증을 설 테니까 보내줍시다. 보내줘서 이분이 안 가져오시면은 제 주급에서 빼시라고 음식값을. 그리고 이분을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보내드리고 이분이 갔다가 와가지고 음식값을 지불하고 할머니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할머니 식당 이걸 저한테 파세요. 돈은 원하는 대로 드릴 테니까 이 식당을 파시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욕심껏 부른 거예요. 얼마를 불렀느냐? 3만 프랑을 부른 거예요. 3만 프랑을 부르니까 두 말 안 하고 3만 프랑을 지불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를 종업원에게 주더라는 거죠. 그 신사가. 당신이 나를 믿어준 값이야. 3만 프랑이 훨씬 넘겠지만은 당신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이 문서를 당신한테 준다고. 그분이 누구였느냐? 나폴레옹이었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폴레옹을 믿었어도 3만 프랑에 해당하는 식당이 하나 생겼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나폴레옹의 3만 프랑에 비교하겠습니까? 3만 프랑은 게임도 안 되죠. 우리 일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라면은 많이 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않는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 발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 지키지 못할 약속들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약속 지켰잖아요.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지만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세계 국가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이 약속을 수천 년 후에 지키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불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 속성 중에 하나가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든든하잖아요. 빼기. 한때는 우리의 그 정치 상황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삼김시 그 지역에는 그 사람 추천만 받으면은 공천만 받으면은 그대로 당선됐어요. 그분이 신임만 해주면은 정말 자 그 사람의 정치 앞길이 쫙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이 봤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더 많이 봤잖아요. 한국의 연예계도 그러고 학계도 그러고 종교계도 그러고 어느 한 곳에 없이 든든한 사람이 한 사람 버팀목이 되어주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물며 능력 있는 사람도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면 아무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100% 밀어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100% 밀어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쫙 열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겠다는데요. 의로운 손으로 붙들으시겠다는데 함께 하시겠다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건 제 부탁입니다.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을 내 앞에서 그들 앞에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곧 모세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등장할 거니까 모세는 아마 이미 여호수아를 세울 것을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자기를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태산같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없어질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딱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밀어줍니다. 100% 밀어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참 행복한 사람이죠. 앞으로 해 나갈 일들은 훨씬 더 어렵지만은 사실 이 모세야 애굽에서 바로하고 대결하고 홍해 가르고 나와서 뭐 이런저런 반석에 물도 내고 뭐 이런저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매출하기 만나를 먹고 이렇게 살면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머물고 일주일이 있다도 하나님이 장막을 옮겨라 그러면 또 옮기고 그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또 거기 사람이 사는 곳에 대동소이합니다. 그때라고 별거 있었겠어요? 훌륭한 지도자 모세 있다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크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오면은 모세가 재판해주고 그 일이 다였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달라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면은 첫 번째 부딪히는 게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성,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다 여호수아의 힘으로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로서의 하나의 조직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훨씬 어렵거든요. 그 여호수아는 봤단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요단강 직전까지 모세의 한 일을 봤거든요. 지도자의 고충, 조직이 갖춰지지 않는 그 지도자의 고충과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뭐 통신이 발달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저까지 전할래도 대구에서 아마 서울까지 걸어가려면은 뭐 한 달은 걸어갔을 거예요, 옛날에나.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한 조직을 구성해서 끌고 간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그 힘들이거든요. 여호수아도 사절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을 얻으리라.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굳건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조금만 불편하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아마 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 순종 잘 안 해요. 여러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살아가는 분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오늘은 내 날이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태산같이 믿었던 이 모세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놀랄 필요 없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되는 거냐, 모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죠. 이 말씀은 오늘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는, 모세처럼 믿는 자에게는 모세처럼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여호수아처럼 믿는 자에게는 여호수아처럼 나타날 거예요. 이건 제가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사실은요 저같이 능력 없는
아빠를 둔 사람은 아들이 힘들죠. 아들이. 아들, 딸들이 힘들어요. 자기네들이 개척해서 나가야 되니까. 도와줄 능력이 별로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다 개척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능력 있는 부모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속된 말로 금수저. 뭐 요즘은 다이아몬드 수저하는데 다이아몬드는 수저 못 만들어요. 금수저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다 갖춰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가면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조금 우리를 못 도와준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필요를 충족히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믿으세요. 저는 요즘 한국에 이 카톡을 자주 하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가 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연락이 되는데 그분들을 하나 보면요. 참 그랬는데 지금요. 자기가 어떤 분이 그래요? 언젠가 설교하면 또 한번 말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기는 도와줄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도와줄 능력이 없었는데 아들, 딸이 다 잘 됐어요. 자기 도와준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갔더니만은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됐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돈 의지하지 마시고 자식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까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레위기 22장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나 여호와. 이 하나님이 사정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 줄게. 너희 하나님 돼 줄게. 지금도 사실은 그러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를 구원해 줄게.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 지금도 사정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며 내 열조에게 언약한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도 하지만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람이요, 누구랑 이야기할 때 나는 그분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참 많은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억을 못할 때 섭섭하잖아요. 악수 딱 하고 야 나 누구야 그런데 네 누구야 이러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안심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안심하고 사세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누가 누구를 도와줘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설교할 때도 어떤 친구 목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홍영천 목사가 뉴욕에서 나를 이 필라델피아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으면요, 국제고아가 될 수도 있었죠.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요.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행복합니다.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불행한 거예요. 고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한번 보세요. 야곱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성경에 기록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의 모함,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름도 성도 없는 그거 하나 죽이는 거야 일도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믿으세요. 자꾸 믿으라니까 야, 저 목사 뭘 자꾸 믿으라고 이렇게 하나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그럼 시골에서 태어나서 미국까지 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가정도 건수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두 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거기 하나님 그래 누이다 버려둬 보세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애굽에서도 그랄에서도 다시 가정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천국 가면 아마 아브라함인데 혼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혼날 일은 아니고 저도 따질 이야기가 있죠. 가장이 돼서 그렇지 싸게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당당하게 내 와이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야곱도 그래요. 난 야곱 보면 참 비열하기 짝이 없다 생각해요. 가장이면 말이야 앞에 나가서 모든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야지 에서랑 부딪혀서 형님하고 단판을 지어야지 모든 거 다 건너보내고 마누라도 애들이고 다 건너보내고 재산도 다 건너보내고 약복강 뒤에 가만히 숨어가지고 혼자 말이 살려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족장이 된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런 인물이 그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그분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참 좋습니다. 저는 애들이 뭐 걸으려고 하면 뭐 3천 번이 넘어져야 걷는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알로 왔으니까 나는 뭐 몇 번 넘어지면 걸을 것 같은데 3천 번을 넘어져야 걷는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난 손자나 아들을 키우면서 겨우 한두 발 뛸 때 손을 잡아주면은 뒤뚱거리면서 걷잖아요. 그래도 안 넘어지고 넘어지려면 아버지가 붙들어주고 할아버지가 붙들어주니까 그럼 다 우리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돌 지나기 전에 뒤뚱거리면서 겨우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이 삶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아서 막 그냥 하늘을 찌를 것 같을 때는 근심 걱정 없다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막 기쁨과 감사가 막 솟아나고 차고 넘치고 막 이러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 닥치면은 아이고 이거 이 일을 어떡하냐 이 일을 어떡하냐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기에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굳건히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의 앞길을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환히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보면은 좋은 단어는 하나님께 다 갖다 붙였어요.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였어요. 다윗이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데 왜? 너무나도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보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말씀을 전하면은 용기를 얻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이렇게 하고 나다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세상과 딱 부딪히면은 앞에 홍해같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거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그 암흑기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굳게 잡고 이 한 생애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